제가 이번에 선을 보이는 늑대 그림은 실은 이제 저의 자화상인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늑대 작업을 했고, 이 늑대라는 표상이 그냥 무섭고 야성에만 가득 찬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, 또 뭔가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아줄 것 같은,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친구로서의 늑대의 어떤 역할을 늑대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,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 문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 가정 위주로 안일하게 커오는 우리의 이세들,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늑대의 기상과 야성이 전해져서 뭔가 자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어떤 우리의 그 삶의 활력으로서 늑대가 자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